전국에 때아닌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꽃샘추위가 고개를 들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어오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7도, 광주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4도까지 수온주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두꺼운 겨울 외투 입고 외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하늘 표정 괜찮습니다.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호남 서해안 지방은 새벽 한때,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그 밖에 제주도에는 1에서 3cm, 또 호남 서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입니다. 한겨울처럼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강릉 영하 4도, 광주 영하 5도, 부산은 영하 4도로 시작하고요. 한낮에도 바람이 더해져서 체감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일단 기온은 서울이 1도, 광주 2도, 부산은 6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들겠고요. 금요일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